중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중국 수출에 대한 몰락 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은 방역 빗장을 풀고 수출 수입 재개방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수입의 경우 27% 급락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규제와 압박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자강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겨우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경질당하기도 했는데요. 우한 홍신 반도체와 같은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 기술 발전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양회기구 개편을 통해서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 확보를 빨리 하느냐가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